안녕하세요. 포마스 부위 강창성입니다. 자, 이제 점화식이요. 우리 기본 점화식 다시 한번 리뷰. 등차에서 발달된 개차. 등비에서 발달된 개비. 여기까지가 뭡니까? 기본 점화식이었죠. 그렇죠? 보자마자 알아야 돼. 풀 수도 있어야겠고. 자, 그다음에 하나 추가해 줬어요. 매우 중요한 몇 번 점화식? 1번 점화식. 부위셈이 명명한 1번 점화식. 선형 점화식에 대한 공부를 끝냈다. 그렇죠? 됐어. 자, 이번에 하나만 더 배우자. 하나만 더. 뭐냐면요. 2번 점화식이야. 그렇죠? 몇 번 점화식? 2번 점화식. 어디 가서 2번 점화식 찾으면요. 몰라요. 그렇죠? 자, 2번 점화식은 V셈이요. 1번 점화식과 더불어서요. 얘도 조금 중요해. 다음에 얘는 뭐 1번 점화식만큼 중요하진 않습니다. 수능에요. 예전 수능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엔 좀 자취를 감췄는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어? 각종 문제집 문제 풀려면 알아야 되니까. 가자. 얘 봐요. 2번 점화식 형태는 다음 것 같아요. 얘는요. 항 몇 개, 항이 몇 개? 3개짜리 점화식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항이 3개라고 해서 다 2번 점화식은 아니고 다음에 특징을 만족해야 돼. 봐요. P 곱하기 A의 N 플러스 얼마야? 2번째 항. 더하기 Q 곱하기 A 얼마다? 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R 곱하기 AN 이퀄 0. 이렇게. 자. 항이 몇 개? 연속된 항이요? 3개가 나타나죠. 그죠? 3개가 나타나. 그 다음에 항이 3개라고 해서 다 2번 점화식이 아니라 항이 3개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P 더하기 Q 더하기 얼마야? R이 0이 돼야 되겠죠? 뭐라고? P 더하기 Q 더하기 R이 0이 될 때 요거까지 만족할 때가 2번 점화식이 알겠지? 자, 항 3개짜리에 한쪽 다 몰아놨을 때 개수들의 합이 얼마다? 0이 되면 몇 번 점화식이다? 2번 점화식이다 알겠죠? 그게 2번 점화식이라고. 그래서요. 자, 2번 점화식의 풀이법인데 2번 점화식은요. 개차수열과 관련이 있어서 2번 점화식은 개차랑 관련이 있어서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1번 점화식처럼 막 뭘 XX 놓고 막 바꾸고 변형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 지금 요 관계식 때문에요. 요 관계식 때문에 지가 알아서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제 그것만 보여줄게요. 선생님이요. 봐요. 샤샤샷. 앗. 뭐지 이거? 예. 예. 분필이 떨어지면서요. 예. 있던 분필을 또 쳤네요. 그렇죠? 아. 다시요. 봐요. 요 식에서요. Q는 뭐야? Q는 Q가 항상 이걸 만족하면은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그렇죠? 그죠? 아, PR 넘긴 거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이라고 이랬어요. 됐죠? 그래서요. 그거를 대입한 다음에요. Q자를 대입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P 곱하기 AN 플러스 2번째 항 Q자리에다가 마피 마을 마피 마을 넣어주고 AN 플러스 1번째 항 샥샥샥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R 곱하기 AN 플러스 1번째 항 더하기 R 곱하기 AN 이퀄 제로. 지금 뭐한 거야? 이 Q자리에다가요 마피 마을 집어넣은 다음에 AN 플러스 1번째 항을요 샬롱 샬롱 곱해준 거다. 됐죠? 됐죠? 그 다음에 봐.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요. 항상 이 2번 점화식은요. 개차 형태로 치환거리가 생겨. 그만 알면 돼. 어?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P 묶어줄까요? P 묶어주면은요. P 묶어주면 뭐가 남아요? A의 N 플러스 2번째 항 마이너스 A 얼마야? A의 N 플러스 얼마 1번째 항 이렇게 정리되겠고 equal 넌 이리 와. 플러스 R A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R AN R을 묶어주면은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AN 이렇게 정리될 것 아닌가. 됐죠? 됐죠? 여기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이 관계 때문에 지가 알아서 예쁘게 이게 무슨 형태니? 이웃한 한 줄 간의 차 이걸 나중에 치환할 거거든. 이게 개차거든. 개차 알겠어요? 개차. 개차. 따라서 결론 적으로 양변 P로 나눠줍니다. P로 나눠주면 다음 같아요. A의 N 플러스 얼마야? 2번째 항 마이너스 A의 N 플러스 얼마 1번째 항이 P로 나눠주면 P분의 얼마다? R 하고요. A의 N 플러스 1번째 항 마이너스 AN 이렇게 된다고. 됐죠? 자 이제 치환합시다. 누굴 치환하는 거야? 누구를? 요 부분을 치환하는 거야. 요거를요. 요거를. 요거를. 얘를요. BN으로 치환할 거야. 잘 봐. A의 N 플러스 얼마 1번째 항 빼기 AN을요. 뭐로 치환한다고요? BN으로 치환하자. 이거 많이 봤던 거지. 누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 이거 넘겨주면요. 뭐야? 차이가 상수가 아니라 BN이니까
BN이 몸통의 일반항인 그러한 개차수열 맞아요? 그런 점화식이잖아. BN이 뭐야? BN이 AN의 몸통에 해당하는 개차다. 그쵸? 그죠? 일반항 개차수열의 개차수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치환되면은요 요 놈은요 당연히 뭐가 될까요? 여기다가 N 플러스 1 넣어봐. N 플러스 1 넣어주면 AN 플러스 2 AN 플러스 1 빼기 얘가 뭐 얘가 B N 플러스 1로 치환되겠고 이거 equal P분의 R은 어차피 상수입니다. 지가 알아서 맞춰줘요. 그쵸? 얘가 뭐니까 요것이 BN이잖아? 요렇게 되는 거지. 아하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치환했더니 BN이면 BN이 공비가 얼마야? P분의 R인 등비수열이다. 알겠죠? 그렇게 돼. 항상 그렇게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지금 그렇게 맞아떨어지잖아. 왜? 개수들의 합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얘만 2번 점화식이 알겠어요? 얘만 항세계짜리에. B1 궁금해야 돼. 초항은 뭐죠? 초항 B1은요? B1은 여기다 1 넣어봐라. 1 넣어주면요? 1 넣어봐. A2-A1 보통 A2-A1 다 줄 거야. 안 줬으면은요 모른다고 치고 문제 풀면 되겠고. 자 A2-A1 문제에서요 항 3개짜리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정도는 다 알려줍니다. 알겠죠? 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잖아 이제. 따라 결론 따라서 자 B에는요 B에는 읽어봐. 초항이 A2-A1이고요 공비가 P분의 R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초항이 A2-A1이고요 공비가 얼마입니까? P분의 R인 이러한 N-1승 이러한 등비수열. 됐어요? 됐잖아요. 초항 곱하기 R에 이게 공비잖아. 공비 이게 공비잖아. N-1승 됐죠? 이해가죠? 우리가 찾는 건 AN이야. AN은 뭐라고? BN을 몸통의 일반항으로 갖는 개차수열. 알겠어요? 따라서 개차 날라다녀야 돼. AN은요 지렁이의 눈 A1 더하기 시그마 K컬 1부터 꼬리 하나 짧아 N-1까지 여기에 BK 여기 구했잖아. 이게 BK 이걸 샥 가꾸면 되겠죠. A2-A1 곱하기 P분의 R에 얼마다? K-1승 이렇게 끝이. 알겠어요? 이렇게 AN 구한다고. 아 그렇구나. 길이는 길어졌지만 1번 점화식보다는요 지가 알아서 맞춰져 나간다. 그쵸? 이 개차 형태인 것만 기억하면 돼. 다시 한번 2번 점화식 항 3개짜리인데 다 몰아넣고 개수의 합이 얼마 나와야 돼? 0이 되는 순간에 자기가 알아서 일반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개차의 형태로 치환거리가 생기고 예쁘게 정리가 됩니다. 아까 1번 점화식처럼 어차피 뭐 XX로 맞출 필요도 없어. 정리가 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요 BN으로 치환하면요 아 AN이라고 하는 수열은 BN을 몸통으로 갖는 뭐야? 개차 수열 맞아요? BN이 개차인 개차 수열. 따라서요 요거를 치환해놓고 BN이 등비수열인 걸 알았으니까 이제 몸통의 일반항 구해놓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AN은요 지렁이의 눈 더하기 1부터 꼬리 하나 짧아 몸통의 일반항 갖다 놓고 K로 바꿔놓고 요거 계산해주면 AN 구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2번 점화식이야. 여기 있던 PQR이요 만약에 선생님 CF에서요 P 더하기 Q 더하기 R이요 0이 아니면 어떡하죠? 0이 아니면은요 2번 점화식이 아닙니다. 또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복잡해져요. 그렇죠? 그건 그때 가서 처리하도록 하고 0이 아닌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예를 들어서 뭐 피보나치 수열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죠? 피보나치 수열 이건 좀 중요한 수열이긴 한데 예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그 일반항을 물었던 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를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선생님 문제 풀면서 기억나면 아 피보나치 수열까지는 써놓게. 그렇죠? 별게 아니라 어디다 쓸까? 이쪽으로 이쪽. 자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항 3개짜리인데 이런 거예요. 이 원리는 알아두세요. 왜냐면 규칙 발견할 때 이런 규칙이 있다는 것 정도 하나 알아두면요 편해요. 그렇죠? 뭐냐면 이거야. 아이. 전전항 뭐라고요? 전전항 하고요. 전항 이전항 이전항 그걸 더하면은요 다음항이 나와요. 이런 거죠. 그렇죠? 요게 피보나치 수열이야. 그렇죠? 전전항과 전항을 더해서요 그러면 다음항이 나온다. 이런 관계가 피보나치 수열. 이건 넘기면 어떻게 돼? 항 3개짜리 맞는데요 다 넘겨봐. 넘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의 합이 0 안 되죠. 1이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안 되잖아. 그렇죠? 근데 그러한 놈들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이 중에서요 가장 대표적인 건 피보나치 수열. 그렇죠? 하나만 보여줄게요. A1이 보통 1 A2가 1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1 자 세 번째 항은요 얘랑 더한 게 얘지. 이렇게 이 규칙을 알아두라고. 이거 피보나치 수열 일반항 구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런 규칙을 갖는 수열도 있다고. 얘랑 더한 게 얘죠. 얘랑 더한 게 얘예요. 얘랑 뭔지 알겠죠? 얘랑 13 뭐 이렇게 나가는 수열입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다까지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학습은 어디까지 해두는 거야? 학습은 기본 점화식 튼튼하게 해두시고 1번 점화식 마스터, 지금 배웠던 2번 점화식 마스터, 난 여기까지만 원해.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의 원리 정도만 깨달으세요. 알겠죠? 나머지 문제들 풀이법은요, 그때그때 축차 대입을 이용하던 약간의 팁을 줘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화식 관련된 이론 강의 일단 여기서 마무리 질게요. 요 2번 문제 풀이는요 바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2번 강의는 여기까지예요.